11월 첫째 주 단아와 알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폰 T-Omnia를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소식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 모델 T-Omnia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윈도우 모바일 6.1로 구동되는 T-Omnia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 관계를 맺으며 출시한 스마트폰으로 신제품 출시에는 3사의 CEO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We're excited about this partnership with Samsung and with SK Telecom on the T-Omnia. These devices will deliver incredible value, I think, for our customers, and I think they're going to be a great success here in Korea. 한국에서 판매되는 T-Omnia는 해외용 모델과 비교할 때 사양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액정의 해상도가 240-400에서 480-800으로 커졌으며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TV를 즐길 수 있는 위성디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어려움이 있던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이 편리하며 일반 휴대전화용 확장자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인코딩하지 않더라도 바로 재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하다 급하게 일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단말기를 거꾸로 책상에 올려놓기만 하면 실행 중인 파일이 일시 중지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으며 16GB의 내장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 PMP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탭틱 UI와 와이파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삼성전자의 T-Omnia폰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단아와 이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치러진 가운데 IBM 등 국내 외국계 IT 기업 CEO들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한국 IT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네할렘 아키텍처를 적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하이엔드급 데스크톱용 프로세서 블룸필드는 소켓 방식의 변화로 기존 775 메인보드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며 단아와 최저가 기준 42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가 인디 음악가들의 컴필레이션 앨범 음원을 공개하며 국내 최초로 다운로드 금액을 소비자가 직접 책정하는 소비자 가격 결정 방식 음원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티맥스소프트가 국내 단독 기술로 3년에 걸쳐 개발해온 PC용 범용 운영체제가 내년 4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칭인 티맥스 윈도우는 현재 보안 강화와 기존 윈도우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구글은 지난 29일 한국 인터넷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한국형 개인 맞춤 홈페이지 아이구글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엔진을 탑재한 순수 국산 무료 백신인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새싹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악성 코드의 대항력이 강한 국내 엔진을 활용했고 서버 버전이나 윈도우 2003 등 옛 버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 21일부터 윈도우 XP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여부를 가려내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저작권 관리국 등 당국 차원의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액정 표시 장치인 LCD의 생산 라인으로 9세대와 10세대를 건너뛴 11세대로 직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백라이트 유닛용 광학 필름을 한 장으로 합친 노트북 PC용 복합 필름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데 이어 삼성전자도 현존 제품 중 가장 얇은 30mm 두께의 LCD TV를 만들 모듈을 올해 안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달간의 인기 검색어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전자사전, 9위는 의자, 그리고 6위는 블루투스가, 2위는 내비게이션이 차지했습니다. 역시 부동의 1위는 MP3입니다. 계절의 영향으로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손난로와 온풍기가 급상승 순위를 장식했고 미니노트북이 2위에 올라 식지 않고 이어지는 넷북 열풍을 보여줬습니다. 1위엔 서태지폰이 올랐습니다. 아이팟 나노 4세대와 AMD 퓨마 D90은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잠시 급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고 햅틱2도 같은 이유로 급하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 되면 수험생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응원하는 가족들도 마음을 졸이기 시작할 때인데요. 지친 수험생을 위한 이색 응원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2008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은 물론 수험생을 둔 가정까지 긴장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특하고 이색적인 수능 응원 선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능 응원 선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등 기분 전환과 숙면에 효과적입니다. 1분 1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시험 결과가 달라지는 수능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기존의 전자시계는 시험장으로의 입장이 불가하지만 시험 시간과 남은 시간만이 체크되는 수능시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시계는 수능만을 위해 제작된 시계로 시험의 현재 시간과 남은 시간만을 체크해 보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도와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날 찾아오는 추위입니다. 매서운 바람은 수험생들의 긴장을 높여 두뇌의 회전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한파에 대비해 출시된 전자식 손난로가 최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핫팩의 불편함과 기존 손난로의 단점을 차단시킨 전자식 손난로는 온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온도 조절 및 과도한 온도 상승까지 막아줍니다. 한편 각종 온라인 쇼핑몰들도 수능 선물 기획 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뇌 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눈 건강을 위한 영양제까지 수험생을 위한 건강식품 대전을 마련하는가 하면 아이팟, 닌텐도 DS부터 컨닝 티셔츠 등의 이색적인 상품들을 가득 마련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능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다나와 김보미였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탈모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스트레스 등 각종 원인으로 젊은 층의 탈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중 열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자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친가족보다는 외가족, 즉 모계 유전자가 탈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전자 외에도 호르몬이나 나이에 따라 탈모 정도가 결정됩니다. 탈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로 구분되고 원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복잡한 사회생활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트레스성 탈모도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열성 탈모인데요. 머리에 열이 올라 화끈거림과 두통을 동반하며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열을 조절하는 신장 기능의 약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두피가 화끈거리고 유난히 색이 붉거나 땀이 자주 나며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건조해지고 정수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뒷머리 쪽보다 가는 사람일 경우 열성 탈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지만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조짐 정도만 보일 경우엔 적절한 샴푸 사용으로 사전에 탈모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한방 성분을 함유해 두피 노폐물을 씻어주고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는 탈모 예방 샴푸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열성 탈모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고 남성은 정력 감퇴 현상이, 여성은 생리통이나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피 위주의 치료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몸의 기혈순환이나 신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식생활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네할렘 아키텍처를 적용한 블룸필드 920이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컴팩은 100만 원대의 14인치 퓨마 플랫폼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EFM 네트워크가 300Mbps 속도를 지원하고 별도의 프로그램 설정 없이 무선 공유기에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랜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아수스는 1kg의 무게에 두께가 25mm로 휴대성을 높인 3세대 EPC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니터 업계 처음으로 2048에 1152 해상도를 지원하는 23인치 16:9 와이드 LCD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